치열했던 조별 예선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피할 수 없는 단판 토너먼트가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감독이 이끄는 호남대학교입니다. 최상원 골키퍼 홍명화, 이준영, 박성휘, 손민영, 최영훈, 김무진, 태현진, 이재용, 류광현, 김태환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이제 제주한라대학교의 베스트 11을 보겠습니다. 윤희준 감독에서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시작합니다. 화면 왼편에 호남대학교, 화면 오른편에 한라대학교가 위치를 합니다. 조별 예선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갔던 호남대학교. 한 경기마다 세 골씩을 넣으면서 공격적으로도 완성된 모습을 보여줬고 박성휘 한번 접습니다. 아, 지켜냈어요. 김무진 접습니다. 김무진 요리조리 슈팅! 수비수 다리 사이에 걸립니다. 공 아직 살아있습니다. 손민영 내줍니다. 박성휘 땅볼 크로스 오른발 수비수의 벽에 막혔습니다. 이번에 박성휘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상민 골키퍼와의 대결. 전반 19분 가장 결정적인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박성휘 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골키퍼를 속이면서 호남대학교가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그 어느 팀에게도 균형추가 기울지 않던 상황. 결국 호남대학교가 강한 압박을 통해서 공을 잘 탈취해냈고 얻어낸 페널티킥 기회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1대0 호남대학교가 앞서갑니다. 이번 1, 2학년 축구대회 젊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잠재력 위주로 또 보게 된다면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좋은 탈압박 끝까지 갑니다. 잡았지만 뺏기지 않고 앞쪽으로, 자, 앞쪽 공간 맞습니다. 1대1 슈팅! 들어갑니다! 하지만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압박을 풀어나가면서 곧바로 찔러줍니다. 키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컨볼. 이상민 골키퍼의 빠른 판단. 한라대도 화이팅, 이렇게 또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이상민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가 나왔고요. 지금은 호남대의 기회 창출을 해줘야겠습니다. 좋은 발재간이 나왔지만 권기현 선수 결국 뺏겼습니다. 오른쪽, 자, 선수 없습니다. 오른쪽 비어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지만 장현우 선수의 멋진 몸싸움이었습니다. 멀리서 크로스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규 겨냥. 자, 뒤편 먼 거리 슛. 권기현 선수가 자신 있게 때려봤습니다. 입장에서는 또 앞으로의 후반전 준비하는데 이 한 골로 뒤져있다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네, 이렇게 종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대학교와 한라대학교의 전반전은 호남대학교의 1대0 리드로 우선 마무리됐습니다. 자,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을 깔끔하게 박성휘 선수가 마무리하게 되면서 호남대학교가 한 골차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치열한 경기, 이제 후반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야 합니다. 양 팀의 후반전 시작합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한라대학교, 화면 오른쪽 호남대학교가 위치합니다. 경기력 면으로 많은 좋은 모습들이 나오진 못했고요. 자, 결정적인 상황 슈팅! 많이 벗어납니다. 태현진 선수에게 1대1. 전반전과 달리 무리한 침투를 시도하진 않고 있습니다. 좌측면 잘 봤습니다. 류광현
몰고 들어가면서 크로스 뒤편 슈팅 걸렸지만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태현진 이번 16강에서도 약속의 후반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한 압박, 자 백패스 약간 위험했는데요. 잡아서 슈팅! 골! 호남대학교의 추가골!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더욱더 리드를 벌리는 득점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가졌던 호남대였는데요. 자 다시 한번 추가골 노리고 있습니다. 손민영, 손민영 왼발! 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상황마다의 그런 정신적인 숙련도 이런 부분이 크게 필요하겠습니다. 한라대학교의 압박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땅볼 크로스 뒤편 골! 따라갑니다. 한라대학교가 빠르게 추격골을 만들어냅니다. 김상경 선수의 김태환의 발재간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김영준 받습니다. 김영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슈팅 막힙니다. 세컨볼 자 우선 앞으로 갔습니다. 이준영 앞쪽으로 다시 한번 측면 공격 납니다. 가운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 슈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태환 탈압박에 성공한 김영준 오른쪽으로 찔러줍니다. 공간이 다소 있는데요. 쭉쭉 밀고 나가면서 오른쪽 공간이 있습니다. 직접 슛! 골대 옆 그물을 때렸습니다. 네, 패스하는 상황에서 조심해줘야겠죠. 키퍼 나왔는데요. 골문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습니다. 자, 과연? 어허! 아, 코너입니다. 김영준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쐐기를 박을 수도 있었던 상황. 강하게 붙어줍니다. 버텨내고 있는 류광현. 아 좌측면 많이 비었습니다. 최호인이 갑니다. 최호인! 리어 포스트를 받지만 빗나갔습니다. 김정찬 멀리서 때립니다. 오! 골대를 맞았습니다. 아 김정찬 골포스트를 강타합니다. 호남대의 역습 오른쪽에서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최호인 내줍니다.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김영준의 멀티골. 호남대학교가 확 좁은 공간. 네 지금은 김정찬이 빨랐습니다. 자, 먼 거리 슛! 골!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최호인! 교체 투입돼서 1골! 한라대학교 역시 끝까지 잘 싸워줬는데요. 전반전을 우선 한 골로 틀어막고 후반전에 추격골까지 넣으면서 발판을 마련해봤지만 호남대학교의 공격력이 거셌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호남대학교와 제주한라대학교의 16강 경기는 호남대학교의 4대1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호남대가 8강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